반갑습니다. 저녁 잡 쌌습니까? 네. 밥도 못 먹죠? 네, 맞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어제 아래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이 이제 외롭게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24절기 중에 오늘이 대설입니다. 가장 눈이 많이 온다는 오늘이 대설인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합니다. 어찌 보면은 양극상으로는 24절기 중에 대설 다음에 동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음력상으로 소환 대한이 있습니다만은 24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이 대한입니다만은 오늘이 대설인데 옛날 같으면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게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합복지관 오늘 발표회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요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너무 멋져요. 수강생 작품 발표의 제목이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성현 중에서 가장 크게 그래도 우리 공자님을 많이 받드는데 공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논어 아닙니까? 논어 첫 문장 첫 구절이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그게 배우고 익히면 때론 기쁘지 아니한가 이 소리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보니까 이래요. 그러면은 그 대단하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공자님만은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논어의 첫머리에 이 글을 왜 썼을까 고민을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죠. 그걸 보다 차라리 배우고 익히면 때론 즐겁지 아니한가. 요즘 젊은 여자들도 그렇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면은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가서 즐거운 거 맛있는 거 먹고 공연 보고 놀고 내 마음에 드는 옷 사고 쇼핑하고 오면 그것 또한 더 즐겁지 아니한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이 시습지 배울 학 배운다는데 그런 즐거움은 일반적인 즐거움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이고 일반적인 즐거움이고 이 배움의 즐거움이란 것은 그 즐거움이 저는 깊이가 아주 깊은 즐거움이다. 그래서 이거를 논어 첫 문장으로 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혼자서 그냥 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움이란 것은 끝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문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서상경 중에서도 논어의 제일 앞머리에 첫 문장에 이 이야기를 딱 써놓은 거예요. 배우고 하기 시습지 배우고 익히면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우고 익혀야 돼요. 배우고 익히면 때로 그게 이게 기쁘지 아니한가를 불력 여로하라 해놨는데 그 기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쁘냐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는 1년 동안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평생교육으로 정말로 배우고 익혀서 이제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또 다른 데 활용도 하고 지금 우리 합창단 행사에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이게 투각을 내고 있고 참 저는 저게 인생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이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평생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그때 당시에 단 것이 들어가고 배가 부를 때의 순간적인 즐거움이고 이런 어떤 깊이 있는 즐거움을 이렇게 말씀해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 어른 같은 데서는 정말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수강생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고 또 어떠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평생교육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노후를 100세 이상에 있어서 정말 국민이 행복하고 그 프로그램을 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내가 그걸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도 나의 주체가 되는 그런 우리 어른이 앞으로의 미래에 또 바람직한 어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선 8기에 군중의 목포도 변화의 시작 그 변화로 인해서 더 살기 좋은 어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 제목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변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거든. 얼마나 안 변하면 세 살 때 버릇이 80까지 가겠습니까? 그 습관이나 인성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달라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과 배움의 희열은 감히 어느 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즐거움을 하는 것도 내 낙을 찾는 것도 내 신체 건강상도 좋고 국민들한테 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한 오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군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늘 그 종합 발표에는 그 무엇보다도 1년간 이렇게 활동하시고 한 부분들을 이 학예 발표에 우리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 하듯이 굉장히 기쁘고 설레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박수 받아 마땅하고 그동안 1년 동안에 배움에 푹 빠져가 있어서 그 핸드에 대한 여러분들 자신에게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다른 축사의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제가 두 발로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이 내가 온전할 때까지 배운다는 것은 그 무엇이더라도 굉장히 소중하고 깊은 즐거움이다. 그 다음 채 노는 게 유북이 자원방남엔 부력 낙화라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옛날에 그 시대에 했던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우리 어른군이 분야별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익히고 하는 이런 어떤 어른 좀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방금 오면서 좀 전에 오면서 참 내가 이거 KBS 언론이라는 데서 기도 안 찬노 희한한 방송을 해서 내가 이게 여기 국민들한테는 군수가 틀린 내용이라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방금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내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방금 KBS가 군수 관용 차를 3년밖에 안 된 새 차를 바꾼다. 3만 킬로밖에 안 된 그 보도를 합니다. 저는 차를 산 적이 없어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전 전임 군수님이 타던 차를
우리가 군수차를 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8년이 넘었고 12만 킬로를 넘으면 차가 이게 저는 서울이고 도청이고 세종시고 출장을 참 많이 갑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면은 저게 12년 정도 12만 킬로 타고 옛날 8년 이상 타면은 이 소모가 이게 터덕거리 차서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8년 된 거 12만 킬로 법에 전혀 어긋남이 없고 그 차가 이선두 군수님, 오영호 군수님 때 탄 차입니다. 그걸 저는 또 사기도 돈이 좀 그래서 월 렌트카로 지금 현재 제가 군수대원 와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렌트카를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차는 뭐냐? 그 차가 너무 그 힘들어서 출장 갈 때 군 의회에서 차를 한 개 사놨는데 업무용 차로 안 쓰고 다른 차를 또 군 의회에서 쓰고 있길래 속된 말로 주차장에 처박아놨길래 그거 제가 지금 이제 업무용으로 빌리 타고 있습니다. 군수차가 없습니다. 내가 돈 아끼고 그거 한다고 그렇게 할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좀 듣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입니다. 12만 킬로가 넘고 8만 킬로가 탔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놓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타는 차는 군 의회에서 업무용으로 해놓은 차를 안 타고 시험했길래 제가 우선 좀 업무용으로 빌리 좀 타고 있습니다. 내가 저거는 또 업무용 차로 또 쓰면 되는 겁니다. 또 돌려주고 업무용으로 또 계속 씁니다. 우리 직원들도 과장 국장들도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또 고속도로를 가면 7인승에서 9인승을 타야 저 그 도로를 갑니다. 전용 도로를 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을 어기가면서 제 좀 편하자고 그런 짓 하려고 군수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왜 저렇게 왜곡된 방송을 저렇게 악의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라고 우리 과에서 설명을 다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관계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할 테니까 그 점 오늘은 이게 제가 방금 오면서 조금 너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1년간 수고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고마웠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전체 우리 이런 걸 위해서는 또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더 맞는 개발하고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 드리고 올 한 해 보낸다고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애 많이 썼었고 저도 부자 축제 행사 이렇게 막 하느라 정말 올 한 해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고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지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요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만 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어른 발전을 위해서 큰 대의맹문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신 오태환 리쿤스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